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편의점 사업주들도 대표적인 을이었는데요. 편의점 본사가 광고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거나 또 계약 해지를 할 때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계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의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와 사업주가 가맹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 계약서를 쓰도록 권장됩니다. 표준 계약서는 편의점 본부가 광고 비용이나 시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등은 본부와 사업주가 가맹 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계약의 중도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위약금은 개점 후 운영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편의점 본사나 사업주 중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각각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편의점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합리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동안 본사는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곤 했는데 시정 요청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편의점 본부의 매출액을 지연 송금한 경우에도 이자 상한을 정해 본사가 지연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심야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지역도 설정해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장려해 편의점 사업주가 본부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